그냥 열어만 놓고요. 저는 없을 때도 열어놓고 명상으로 와서 명상하고 싶은 사람 하고 수익이 제로예요. 그래서 매달 제가 15년 동안 밖에서 번 거 10원도 안 남기고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전통적인 아시람의 방법인데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하는 분이 없나 봐요. 근데 이분 스승님이 너 좀 할래? 이러셔서 한 4년 준비해서 뭐, 막, 그, 비 막 오고 이러면 조금 더, 그렇게 막, 거의 한 저요? 저는 막, 그냥 그 들어오는 모든 책을 다. 이제 코너 들어갈게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9004. 오늘 원정의 박사님 나오시는 날이죠. 건강 관련 얘기 기대하고 있을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아, 네. 진짜 반가운데요. 정말요. 가로막이 있네요. 이게 언제쯤 없어질런지. 오늘은 네. 갑상선에 관한 얘기인데 네네. 흔히 우리 인간을 호르몬의 노예라고 그러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아무래도 호르몬이 조금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뭐 지능부터 이렇게 체질부터 그리고 건강 상태부터 뭐 체력까지 네. 모든 거를 호르몬과 연결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고 갑상선 암까지 발전되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가 생각하는 분들도 조금 관리하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갑상선에 따라 살이 막 찌기도 하고 쏙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헐리우드 배우들이요. 네. 살을 빼기 위해서 갑상선 항진증 호르몬이 그렇게 유행이래요. 그래요? 위험하다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게 해서 살을 막 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우선은 항진증보다는 저하증이 많아서 좀 살이 많이 찌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네. 이제 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가 면역에 좀 이상이 생기면서 우선은 좀 피곤하고 잠을 자도 조금 이게 자는 것 같지 않고 우선은 피부가 좀 건조해지는 느낌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약간 딱딱하게 굳는 듯한 느낌이 온다 그래요. 네. 그리고 맥이 좀 늘어지니까 아무래도 축 처질 수가 있고요.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운동 기능도 저하되니까 이게 몸이 좀 이렇게 늘어지고 약간 무뎌지고 이런 느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항진이야 저하야 이거를 우선 살로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체중이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를 볼 수 네.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아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손가락으로 피부를 딱 누르면 들어갔다 안 올라오는 거는 노화되면서 탄력이 떨어지는 거지만 네. 아예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합류 부종이라 그러는데요. 네. 눌러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는 요지 부동 상태면은 한 번쯤은 나 좀 갑상선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이게 많이 알다시피 이렇게 안구가 좀 돌출되기도 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변화가 좀 오고 남성의 경우에는 성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심리적으로는 불안감이 좀 많이 올 수 있고요. 네. 아직 갱년기도 아닌데 막 부채질하면서 더워 막 이런 분들도 네, 네, 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행복하지 아프지 말고 오늘 주제 갑상선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일개 문자 샵 9977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갑상선에 예. 도움이 되는 음식은 뭐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갑상선 이러면 음식과 운동을 관리를 잘하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잘 알고 계신 미역을 드시는 게 도움은 되는데요. 이 요드가 조금 조절이 안 되면 이게 피를 맑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피를 맑게 한다는 건 피를 이렇게 약간 묽게 해서 이거를 순환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갑상선에 무리가 올 수 있어서요. 네. 이거는 꼭 의사나 한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적당량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게 갑상선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검은콩이라든지 양배추나 굴이나 아니면 밤에 그 껍데기 있죠. 우리 떫어서 버리는 네, 네. 그거를 말린 걸 건유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건유 같은 경우는 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네. 이제 추위를 심하게 타서 손발이 좀 차고 피부도 좀 냉해진다 이럴 때는 생강이라든지 계피가 도움이 되는데요. 요즘 딱 생강이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좀 이제 감기도 예방이 되고 이게 가을로 가는 환절기는
봄에는 화학 기운이어서 확 더웠다가 여름에 금 기운으로 뚝 떨어지면서 이때가 가장 어려운 환절기라 네. 전반적인 순환을 시키는 데는 생강이라든지 계피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아,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지? 하면서 이제 약간 이게 만성 피로 아닌가? 이게 좀 우려되는 분들은 황기라든지 인삼을 드시는 게 좋은데 인삼은 열이 있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다고 하시잖아요. 네. 의견이 반반이니까 네. 뭐 그게 걱정이 되신다면 황기와 홍삼을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거보다는 나는 과일 좋아해 이러시면 토마토나 복숭아나 무화과 그리고 따뜻한 꿀물이나 적포도주, 백포도주 말고요. 네. 이런 걸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피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인스턴트 음식이나 뭐, 치즈, 네. 버터 같은 유제품이 조금 갑상선에는 무리가 올 수 있고요. 네. 찬 성분에 해당하고 조금 뭉치는 밀가루 음식 같은 거는 밀가루인데 인스턴트다 이러면 갑상선에 아주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좀 조심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네, 0466. 저는 26년 전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았고 약물 치료 중 7년 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또 진단받고 약을 계속 복용 중입니다. 쉬 피곤하고 가끔씩 목에 뭐가 걸린 느낌이 있을 때 좀 힘이 듭니다. 네. 어떤 운동요법이 도움이 될까요? 제가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빠졌네 하는 걸 전해주셨는데요. 네. 기능 항진이었다가 치료받으면서 저하되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네. 그럴 때는 우선은 목 주위를 자극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갑상선을 보면 목 아래쪽에 약간 나비 모양으로 생겼어요. 네. 이렇게 정상이면 만지면은 이게 볼록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갑상선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요. 네. 오른손으로 쇄골 위쪽 목 그 관처럼 생긴 데를 꽉 잡으시고요. 네. 이게 만져지고 정상적인지 아니면 이게 너무 부어있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꽉 잡은 상태에서 좌우로 살랑살랑 흔드는 거예요. 네. 흔드시되 약간 원을 그리면서 그러면 이게 갑상선이 만져지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고요. 네. 지금 목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러시면 복식호흡과 함께 이 동작을 하시되 이제 목이 좀 긴장이 풀리면 세 개의 손가락으로 목의 측면, 그러니까 목관 있죠? 거기 옆을 꽉 눌러서 안쪽으로 쑥 누른 상태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빼시되 중요한 건 시선을 천장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기본적인 요가의 호흡법인데요. 네. 이게 목에 약간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상선 이러면 감정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압박감을 풀면서 직접적인 갑상선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네. 7030 하나 상담해드리고 음악 들을게요. 네. 주변에 출산 후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살림과 직장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데 무기력해지고 갑자기 체중도 증가하고 한여름에도 으슬으슬 춥대요. 약도 오래 복용해야 한다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그 갑상선에 문제가 되는 게 살충제라든지 화장품 첨가제라든지 장내에 나쁜 독소가 쌓이거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요. 네. 육류도 유제품과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걸 조금 피하는 게 좋고요. 네. 수돗물의 불소도 조금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걸 좀 걸러내는 것을 뭐 세수를 하실 때도 드실 때도 조금 주의해서 드시면 도움은 될 수 있는데요. 네. 이 정도로 조금 체중이 증가하고 그랬다 그러면 유산소 운동을 한 3, 40분 하시고요. 그래서 땀이 나서 조금 순환이 되고 나면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올 텐데요. 네. 요가 자세 중에 물고기 자세라고 있어요. 물고기 자세? 예, 양쪽 팔꿈치를 몸통 옆에 붙여서 90도로 만들고 머리 위 정수리를 바닥에 닿게 가슴을 완전히 확장하는 거예요. 네. 그럼 목 앞쪽이 확장이 되면서 이 앞쪽이 이렇게 순환이 되고 숨이 깊이 들어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갑상선이 순환이 됐다 생각이 되면 양손을 허리에 가져가서 다리를 차서 머리 뒤로 넘기는 쟁기 자세를 하게 되시면 물고기 자세와 쟁기 자세를 함께 하시면 갑상선과 부갑상선이 함께 자극이 되면서 말씀드렸던 체중 증가를 좀 예방할 수도 있고요. 네. 좀 으슬으슬 추운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0466님도 이 동작과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허리가 디스크가 좀 있으시거나
목 뒤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상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할게요. 토니 베넷, I Let My Heart in San Francisco. 원정 박사님 신청곡 맞죠? 네네. 마음의 네. 여행을 한번 떠났으면 해서요. 네. 여행 가고 싶으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선생님, 갑상선 건강하시죠? 갑상선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예, 이게 선생님, 막 이명증, 어지러움증, 기억력 저하, 숨이 차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예, 이게 이제 제가 나 작가님한테 짧게 설명드린 건 그 정도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소변량이 쌓이고 손발이 붓고요. 그 갑상선으로 살이 찌는 거는 물이 이제 부종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지방이 쌓이는 거하고는 좀 달라서 갑상선으로 살찐 건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거꾸로 쓰는 자세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때를 닦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하고 나서 임신 후 갑상선 이상증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 궁금하신 걸 하려고 그랬는데 나 작가님이랑 상의하다가 나 작가님이 이게 요즘 되게 많대요. 갑상선. 근데 제 주변에도 이게 정말 많아서 이게 얼굴이 좀 동글동글 붓는다거나 이럴 수 있어서 요거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예. 이렇게 깍지를 껴서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겨서 갑상선 있는 데를 직접 자극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그냥 때를 밀듯이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히 거꾸로 쓰는 거. 예, 거꾸로 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너무 다양해서요, 선생님. 이게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젖히는 그런 게 예, 예. 여기가 완전히 확정이 되고요. 쟁기 자세는 완전히 숙여서 다리를 뒤로 해서 예. 오치팔구님, 오늘도 귀 쫑긋 세우고 원정의 박사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원박사님 설명을 듣고만 있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게 갑상선 선생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저하증이 되면서 살이 찌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게 살이 찌는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찌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요. 네. 갑상선이 조금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으시면 그냥 이게 부종이 빠지면 되는구나 하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마치 각자의 지문같이 증상이 다 다르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게요. 이게 지금 두 페이지만 증상이에요. 뭐 숨이 차기도 하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기도 하고요. 네. 녹내장이 오기도 하고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허스키 같은 목소리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무호흡증으로 이제 좀 고생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고요. 모발 굵기가 또 가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니까요. 네. 조금 증상이 오래된다 이러면 한 번쯤 의심해봐도 좋아요. 네. 3385 친구가 항진증 알았던 적이 있는데 엄청 살이 빠져서 마르기도 하고 짜증도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일반인 몸에는 매우 좋은 해조류를 갑상선 항진성 환자는 피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이렇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요오드 같은 게 너무 피를 풀게 되면 오히려 더 이게 무리가 돼서 더 지친다거나 이 항진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 갑상선은 아주 곧 칼날같이 요 네. 항진증이냐 저하증이냐 그 칼날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받다가 항진증이 저하증이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네. 그 양을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5487 저희 엄마도 10년 전 수술하셨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늘 스카프를 목에 두르십니다. 갑상선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식이요법이 필요할까요? 예, 우선은 이제 좀 냉해서 스카프를 목에 두르시는 것 같은데 천연의 섬유로 목을 두르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아주 쉬운 방법으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좀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손바닥에 막 열을 내서 네. 목 앞쪽을 이렇게 부드럽게 마치 때를 밀듯이 오른손으로 왼쪽 목 앞면을 마사지 하시고요. 네. 왼손으로 오른쪽 목 앞면을 막 마사지를 하고요. 양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에서 머리를 꾹 눌러서 시선을 바닥을 보시고요. 팔꿈치는 귀 옆에 붙여보세요. 그래서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입을 크게 벌리면 턱 부위가 갑상선이 있는 데를 자극하게 되는데요. 네. 그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내쉬는 걸 한 10번 정도 하시고 다시 정면을 봤다가 다시 10번 정도 하시고를 반복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음식과 함께 물고기 자세나 쟁기 자세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쟁기 자세라는 건 뭐예요? 쟁기 자세가 이게 허리가 약하면 좀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데요. 네. 체중을 조절한다거나 이게 갑상선에 이상이 있을 때는 도움이 돼요.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양손 바닥으로 허리를 받치고 숨을 마시면서 다리를 차서 머리 뒤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턱하고 가슴이 직접 닿으면서 갑상선 있는 데가 아주 강하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네. 체중 조절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식이요법 좋은 거. 식이요법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검은 콩이라든지 네. 다시마라든지 이런 걸 좀 드시면서 과일 종류로는 토마토라든지 이런 조금 너무 달지 않은 음식을 좀 드시는 게 도움은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어금니로 꼭꼭 씹어서 드셔야지만 그런 음식을 드셔도 이제 조금 영양분 흡수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인스턴트 음식이나 유제품이나 육류를 좀 피하면서 말씀드렸던 양배추, 미역, 밤의 껍데기, 생강, 계피, 황기, 인삼 이런 걸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무화과나 복숭아는 그냥 간식으로 좀 드셔도 좋겠습니다. 네. 3385 친구가 항진증을 앓았던 적이 있는데 엄청 살이 빠져서 네네. 마르기도 하고 짜증도 심해지고 이거는 아까 제가 예예 말씀해 주셨죠. 네. 주의해야 될 게 그러면 결국은 뭘까요? 이게 일상생활에서의 그 나에게 맞지 않는 외부에서 오는 환경 호르몬을 섭취하지 않는 게 중요할 수 있고요. 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이 증상이 너무나 다각적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체중이 는다, 이유 없이 갑자기 마른다. 근데 내가 불안증이 좀 오고 체온과 체중과 체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이게 뭔가 삶이 흔들리는 느낌이 있다 이러시면 네. 그때는 혼자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아가신다거나 해서 좀 진단을 받고 관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네. 될 수 있어요. 486이 방금 전 올리셨는데 네. 저는 음식 삼킬 때 목에 걸리는 느낌, 사리가 걸려서 기침도 나고 목이 마르는 느낌인데 이게 혹시 갑상선 증세인가요?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목이 쉬고 지금 같은 증상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후두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상선 암이어서 그걸 수술하고 갑상선 암이 굉장히 완쾌가 잘 되더라고요.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증상이 좀 불편해 하는 느낌으로 아는 병원을 좀 몇 군데,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요. 몇 군데 가셔서 진단을 좀 받으시고 그러면은 내가 조금 여기에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거기에 맞게 관리를 하시면 별로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나운서 후배 오영실 아나운서도 갑상선 암이었는데 뭐 지금 완전 네 완쾌하셨죠. 또 너무 이렇게 과잉 진료가 수술 안 해도 되는데 네, 네, 맞아요. 수술은 또 경계해야 된다 그러던데요. 주의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요. 네. 575고 수면 중에 마른 기침을 하는데 이거는 혹시 또 갑상선 이상이 이게 후두염과 갑상선이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요. 네. 마른 기침을 하실 때 그 방에 너무 건조한 건 아닌지 또는 호흡기가 약한 건 아닌지 근데 요즘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사실은 마른 기침을 할 정도 상황은 아니고 수분이 기본적으로 좀 지켜지기 때문에 감기도 좀 예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른 기침을 하는데 조금 불편하다 네. 이러시면
좀 진단을 받아보시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아이고, 오늘도 갑상선에 대해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이제 2주에 뵙게 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안정희 박사님이었습니다. 대전의 곽효신이고요.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탄탄대로는 여러 장르의 음악이 나오네요. 느 프리메빠 첫 발자국 클로드 차리의 연주곡 신청합니다. 기타 연주로 준비했고요. 자, 4부 내 마음의 한 줄 여러분 마음속의 한 줄은 어떤 말이나 글인지 보내주십시오. 샵 9977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2주에 뵐게요. 네, 2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추석에 대해서 할까 그랬었거든요. 아. 추석 명절 증후군. 근데 많이 안 내려간대요. 아. 예. 선생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하시고 싶은 거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추석 이슈나 추석 이슈. 예예.